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부터 13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원래 원문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절에 따라서 의미 단락을 끊어서 읽으면 종종 중요한 의미들을 놓치게 되거나 흐름을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서 있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용이 바로 짐승들의 배후 세력이기 때문이죠. 짐승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주고 이 일을 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용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용에 이어서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머리들은 왕들을 의미하고 뿔들은 또 다른 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국들, 메데파사, 헬라, 이 제국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후자가 좀 더 신빙성이 있겠다, 해석에 좀 더 여러 가지 흐름에서 원만하고 또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2절에 보면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 그 헬라와 이 제국들을 빗대었던 그 짐승들의 이 뭔가 섞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제국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짐승은 초시간적인 존재입니다. 상징이기도 하면서 초시간적인 존재이죠. 이 짐승은 단지 상징일 뿐일까? 아닙니다. 단지 상징일 뿐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들은 군주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아닌, 인간 황제가 아닌 그 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자, 다니엘서 10장을 참고해서 보면요. 20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이런 모습은 이거는 천사가 말해주는 것인데 천사가 어떻게 해서 그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을 말해줄 때에 13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군주는 인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했는데 이 군주도 역시 영적인 그런 세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이 상징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실체가 없는 상징이 아니라 그 실체를 역사 속에서 구현해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상징을 사용, 짐승이라는 상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사실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 국가 시스템, 전체적인 어떤 문화와 이런 모든 것을 사실 국가를 통칭해서, 제국을 통칭해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뚜렷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짐승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실체가 없지 않고 실체가 있는 영적 세력의 형상화다. 이렇게 보시고 초시간적인 존재로서 역사 속에 유구하게 존재해왔던 제국들,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하나의 상징물,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나면 나중에 나오는 짐승의 표, 우리가 하도 그 말이 많은 그런 베리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따로 곧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면 본문 이후에 하든지 어쨌든 13장 이 본문 다루면서 짐승의 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뭐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윤곽에 잡혔기 때문에 곧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고 사람은 또 없어지고 바뀌고 이 제도는 조금씩 수정되고 또 제국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 짐승이라는 본체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 짐승이 바로 제국의 전체적인 하나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고 그 짐승의 배후 에는 용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해온 것은 뭐 참남한 이름들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있고 항상 짐승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하고 이렇게 영생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면 제국의 황제들이 가졌던 그런 욕망들이 그대로 여기에 다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했는데 여기서 42달은 앞서서 이방인에게 성전의 뜰을 내주는 그 42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때 두때 반때 얘기도 드렸고 42달 또 1260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42달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간이고 환난의 기간이긴 하지만 1260일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촘촘한 것이 아니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듬성듬성 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숨쉴 구멍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환난의 기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받고 42달 동안 이방의 손에 붙여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도의 인내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1260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보시고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데 짐승의 권세는 이렇게 듬성듬성합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촘촘하게 철저하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간, 성도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그 오랜 기간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누누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짐승이 이기죠. 이겼지만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고 또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성도의 소망, 인내의 근거는 무엇인가? 10절에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아서 볼수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함으로써 성도들이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고 거짓으로 일어난 자는 거짓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의가 지금 역사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성도는 보셔야 됩니다. 눈을 떠서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얼마나 분명해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만오를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나 세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없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심는 것은 또한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에 성도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막막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만오를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결코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혹시 하나님이 업신여겨질 만큼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한 줌도 안 되는 이 무리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어떤 결말을 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을 믿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흩어져서 이후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의인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과실을 맺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기뻐하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주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